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나라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호우.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 타고는 미래 소년 클라스입니다. 2021년 K-POP의 미래를 책임질 7명의 소년이 데뷔를 했고요. 데뷔곡 킬라도 매운맛이었는데 이번엔 더욱 강렬한 마라맛 스프레쉬로 돌아왔습니다. 2021 한루키 미래 소년 클라스. 오늘은요, 미래소년의 늑대 리더 준혁, 그리고 재량둥이 동표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미래소년을 모시게 됐네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둘, 셋. 인사표차.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동태입니다. 아, 둘 다 끝까지 했어요. 아, 지지 않아요. 아, 타이밍 좋았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오래 기다렸거든요. 아, 네. 예. 아니 뭐 처음으로 음악방송의 1위 후보가 됐잖아요. 와, 아, 맞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인데 1위 후보 딱 떴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네. 처음에 딱 떴을 때는 사실 뭔가 안 믿었어요. 이게 그 매니저님께서 아직 오피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데 그 밑에 이제 저희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데뷔 후보에 올랐다. 1등을 하게 된다면 예. 그래도 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예.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약간 맞아요. 다짐? 그렇죠. 네. 힘이 나죠. 네. 맞아요. 예. 우리 리더 어땠습니까? 일단 진짜 멤버들 다 안 믿었어요. 그냥 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그냥 그게 딱 뜬 거 보고 진짜 올랐나 보다.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그치. 네. 그 실감이 안 나는데 리더 입장에서는 1위 후보가 되면 일단 수상 소감은 본인이 그래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동표 씨하고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땠습니까? 살짝 준비했습니까? 아, 살짝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 대표님 얘기하고 네. 우리 도와준 스태프분들 얘기하고 안무가분들 얘기하고 노래 주신 분들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네. 짝인 짰네요. 네. 그래서 약간 레퍼토리를 조금 그래 네. 아니, 역시 훌륭한 리더네요. 잘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그 수상소감 준비된 수상소감 다음에 꼭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소년이 주인공이고요. 두 분이 또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팀명이 네 글자인 미래소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오마이걸 이런 식으로 네 글자 네. 네 글자 팀명의 예전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요즘에 활동하는 네 글자 팀명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네. 알아보겠습니다.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네. 오. 멤버별로 개개인의 매력이 뚜렷했죠.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7인 7색의 레인보우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동표 씨 안무 기억하고 있네요. 알죠. 그러니까 아주 걸그룹 커버의 대가여가지고 우리 동표 씨 정말 대가. 오늘 기대돼요. 레인보우 A가 흐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도 이제 DSP 같은 소속사의 선배님들이고 또 얼마 전에 허영지 씨가 쇼케이스 MC를 네. 봐주기도 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배들 보면서 예, 허영지 씨가 또 애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래소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또 팀웍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레인보우가 네. 혹시 미래소년의 팀웍은 예 네. 누구 때문에 가장 잘 유지가 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멤버들이 다 너무 착해서 맞아요. 네, 그냥 뭐 하면은 뭘 실수를 하면 이제
오케이 인정. 내가 고칠게.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쿨하네요, 되게. 네. 네. 오케이 인정. 네. 아, 그러면 팀워크의 또 비결, 또 다른 비결 뭐 있어요? 어, 약간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약간. 눈빛만 네, 봐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눈치, 눈빛, 센스가 가장 뛰어난 멤버 누구입니까? 어. 누구 동생 말해볼래요? 네 하나 둘 셋 동표 그죠 리안이 형 아니 리안 씨는 언어가 조금 우리보다 부족해가지고 더 눈치가 빠른 거 아니에요?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보다 잘해요. 아 진짜요? 아, 네. 리안 씨가? 네. 네. 그러면 진짜 센스가 좋은 거야. 네. 언어가 그쵸? 네. 예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표 씨는 본인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아 기대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아니 우리 동표 씨도 사실 상위권 안에 들어가죠. 맞죠. 맞죠. 저희 동표도 이제 다 제 멤버들 이제 말을 저는 대신 네. 아니. 진영 씨 말을 많이 더듬어요. 아 리더가 더듬으면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아, 그래도 우리 동표 씨는 상위권에 있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할게요. 오. In my 가요계의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졌죠. K-POP의 밝은 미래 미래소년의 팀명이 네 글자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그건 어떤 말도 부족해 내 눈빛 속에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좀 더 move it 움직여도 move it or whatever 녹이게 me 바짝이 투명한 물기들이 이 곡입니다. 스플래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준혁씨가 작사에 참여해서 더 의미가 깊은 곡이에요. 예. 본인 파트 예. 마음에 들죠? 네 완전 마음에 들죠. 예. 네. 어, 어디서 주로 영감을 받고 어떤 때 주로 가사를 쓰는지 일단 길 가다가 제가 가끔씩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메모를 해놔요. 키워드를 써놔요. 네. 길 가다가요? 그럼 네. 뭐 간판 보이면 간판도 약간 키워드가 되나요? 아, 약간 그렇게 쓰긴 해요. 오, 저 단어 조금 예쁜데? 이러면서 써놨다가 이제 연습실 가서 네. 비트 찾고 네. 틀어서 가사를 씁니다. 아 그렇군요. 중간에 이번에 또 댄스 브레이크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메인 댄서로 부담이 좀 됐나요? 아니면 좀 설렜나요? 어 이 원래 1집 때 댄분은 제가 못했어. 네. 뭔가 2집 때 댄분은 아 이제 댄분 얻었으니까 한번 부셔봐야겠다. 아 그럼 각오가 딱 돼 있었군요. 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부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맞습니다. 아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특별히 고생한 씬이라던가 재밌었던 네. 씬이라던가.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고생했던 건 이제 군무씬. 네. 네. 마지막 군무씬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네. 네,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제일 늦게 찍었나요? 네, 맞아요. 맨 마지막이었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지, 그러면. 네. 그리고 헤어 컬러가 지금 이제 색깔이 좀 많이 빠졌죠. 동표 씨 레드로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맞습니다. 레드였는데. 네, 완전 아기 체리. 네, 아기 체리. 아기 체리. 그 헤어스타일은 본인 아이디어 좀 들어갔어요? 네. 제가 이제 그래도 한번 빨간 머리캐로 유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빨간 머리 개 전에도 어차피 푸듀의 개로도 너무 유명했잖아. 아 맞아. 어차피 그냥 센터로 너무 유명했는데 더 알리고 싶어요? 아 그죠. 약간 제가 알던 개가 맞나? 약간 이런 느낌. 아 센터 동표가 맞나?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 빨간 머리 개로 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준혁 씨도 헤어 어떻게 본인 아이디어 좀 들어갔어요? 아니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머리를 이사님한테. 그랬는데 네. 괜찮다. 한 번에 오케이 됐어요. 네, 그때 기분 너무 좋았겠네요. 그때 완전 날아갈 것 같았죠. 그래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멋있거든요. 스플래시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할게요.
아 지금 스튜디오 난리가 났어요. 뛰어 뛰어. 직렬 오기통 춤 안 춰본 사람은 없잖아요. 아. 온 국민을 점핑하게 만든 크레용팝이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 꼭 봐주세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우뚝 성장한 팀이죠. 믿고 듣는 스테이씨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후. 아 지금 저도 이 안무를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동글 씨가 정확하게 엔딩까지. 안무를 알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나중에 언제 커버할 수 있으면 근데 정말 짧게라도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에 그 신 씨가 네. 유엔합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 곡을 그냥 뭐 몇 곡을 부르고 갔어요. 예전부터 팬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동표 씨가 오늘 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유 씨의 또 이제 찐팬이다 보니 맞습니다. 예전에 그 편지 두 장 가득히 빼곡히 써서 전달을 했다고 제가 네. 그거를 들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팬이라 그래도 두 장 빼곡히는 쓸 말이 없거든요. 어떻게 무슨 말을 쓴 아니,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썼는지 나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그래도 약간 딥하게 알려드릴 수는 이제 좀 비밀이고요. 네. 프라이버시. 네. 약간 좀 약간 훌자면. 네. 약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네. 뭐 힘든 시기에 이제 선배님의 곡으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어느샌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하고 있었다. 너무. 야, 가사를 썼네. 가사를 썼어. 아니 이거를 기억한.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 대단한 그렇지. 거죠. 그렇지. 왜냐면 이게 좀 된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불면증으로 맞아요. 또 치료받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맞아요. 거 썼어요. 네. 야, 그러면은 두 장이 되는구나. 시를 써야 되구나. 주접도 약간 좀 네, 쓰고. 아니 근데 뭐 주접이라면 뭐 어떤 주접이 있어요? 약간 정말 약간 선생님의 곡으로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했고. 아 와. 그런 거. 네, 약간 이런. 제목으로 쫙 이어서 아 근데 뭐 아이유 씨는 정말 많은 곡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목으로 그쵸. 나중에 랩 가사 같은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너무 진짜 뭐 여러 가지 제목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또 동표 씨 그냥 가시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유 씨 노래 중에 그래도 한 두 소절 정도 예. 그러면은 제가 삐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삐 너무 좋아. 삐삐 너무 좋아. 제가 삐삐를 보면서 이제 약간 선배님의 이야기를 막 담은 곡이니까 네. 너무 멋있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동표 씨 스타일로 네. 예 카메라 네. 보시고 삐삐 좋습니다. 자 5, 6, 7 Jealousy ART 이선 넘으면 정색이야 babe 매너는 여기까지 is my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오늘 옷도 노란색 입어가지고 옐로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한 점 어프 좀 혹시 생각나시면 좋습니다. 한 두 소절 좀 가능합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프 5, 6, 7, 8 아아아우 푸푸푸떡 하하우 우자 꺽거리 떴던 시저쩌쩔 나라면 아우 아니 사람아 언제 정 얘길 꺼냈나 보란 듯이 헤엄치기 참참 빠빵 안 시켰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거 안 시켰으면 오늘 밤에 잠 못 자죠. 그죠. 어프어프 하고 있죠. 아니 내가 잠을 못 자지 내가. 아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제 준혁 씨도 우리 네. 예전부터 춤출 때 방탄소년단 정국 씨를 보면서 아이돌의 꿈을 키웠다고. 예. 아 이거 방탄소년단이 없었으면 본인도 아이돌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라서 또 이제 방탄소년단 음악 중에 뭐 정국 씨 솔로곡도 좋고 방탄소년단 노래도 좋고 한 두 소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엄청 즐겨 듣던 이제 네. 카카오톡 네. 거기다가도 해놨던 네. 네, So What이라는 So What 네. 방탄소년단의 So
와. 네. 예. 두 소절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 좀 낮은 음으로. 5, 6, 7, 8. We are, we are, we are young and wild and free. 답도 없는 고민, 고민 그 속에 빠져 있지만. 어,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아쉬워요? 아, 한 번 더 할래요? 아, 근데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곡이 네. 조금 높기 때문에. 아, 높으니까 낮춰서 좀 하면 되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네. 다른 거 해볼까요? 네, 다른 거. 예. Not today 이라고. 어, Not today. Not today 너무 좋다. Not today. 세고, 예, 한번 저음으로 예 네. 부탁드려요. 5, 6, 7, 8. 죽지 마라, 걷지 마라, 소리 질러. Nah, not today. 걷지 마라, 따따라다 소리 질러. Nah, not today. 야! 어, 멋있어. 아, 가사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멋있습니다. 아, 중간에 또 동표 씨가 살짝 또 이렇게 또 들어와줘가지고. 역시 팀이네, 팀이야. 역시 센스 최고. 어, 너무 멋있었습니다. 나투데이 네,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밴드를 향한 이분들의 사랑은 셀 수 없는 무한대죠. 원조칼 군무돌 인피니트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여기는 뭐 칼 군무돌이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네. 어, 미래소년도 우리 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면 네. 뭐 K-POP의 밝은 미래 미래소년 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네. 혹시 또 가지고 싶은 수식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마라맛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K-POP의 미래를 책임질. 아~ 책임으로 바뀌었다 단어가. 책임질. 네. 예, 그럼 혹시 우리 리더는 어때요, 준혁 씨? 어, K-POP의 몬스터. 아~ 몬스터. 네. K-POP의 몬스터. 네. 아, 세네, 센 걸로. 네. K-POP의 몬스터. 뭐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걸로 기사 좀 많이 나가면 좋겠네요. 예,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올 여름에 워터파크 못 간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요? 스릴라이드 들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 와우! 전원 센터드 더보이즈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야! 이야! 아, 이 곡 너무 좋죠, 스릴라이드. 네. 여기 안무도 역시 정확하게 또 동표 씨가 알고 계십니다. 와,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어, 근데 스릴라이드 지금 들으니까 예전에 준혁 씨가 코로나가 끝나면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고 싶다라고 예 그렇게 영상 남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놀이공원 가면 두 분은 뭘 제일 먼저 탈 것 같아요? 뭐 좋아요? 제일 먼저 탈 거. 저는 티익스프레스를 네. 열 번 타고 싶은 게 제 그 뭐 리스트 버킷리스트. 아, 버킷리스트예요. 아, 진짜 지금 몇 번 탔어요? 아 근데 그 10번 연속 타는 거. 아,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어, 그러면 빌려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통째로 네. 빌려야겠네요. 아니면은 줄을 계속 다른 멤버들이 서줘야 돼. 아. 계속. 그래야지 계속 탈 수 있어요. 네, 그죠. 아. 그렇게 하면은 10번. 와, 근데 10번이 가능해요. 타고 싶어 가지고 네. 그만큼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네. 하루 종일 타야 돼요. 동표 씨는 혹시 뭐 좋아해요? 저는 사실 경주월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아니, 좋아하는 이유는 특이하시네. 네, 경주월드. 네, 거기 뭐 다른 게 있어요? 아, 네, 다른 게 있죠. 약간 그 발판이 없는 네. 놀이기구라고 파이어톤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그리고 뭐 토네이도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서 이제 막 이렇게 맞아. 바이킹처럼 하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아, 그래서 네. 잠시 후 4부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팀명이 아 나중에 한번 꼭 그렇게 타실 수 있길 바라고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눈과 귀가 호강하는 음악을 만들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밴드 CN블루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와.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걸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미래소년 준혁 동표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미래소년 러브게임 혹은 미래소년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네, 팬덤 명인 미라클처럼 기적의 꽃길 걸으며 승승장구 중이신 걸그룹 오마이걸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에 차지했습니다. 아니 던던댄스 이 안무뿐 아니라 앞서서 뭐 스테이씨도 그렇고 남자 뭐 더보이즈들 어떻게 안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 이게 앉아서 그냥 손동작만 하는 거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냥 포인트만 살짝씩만. 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동규씨가. 너무 정확하게. 아니 제가 이 던던댄스 챌린지를 했거든요. 네.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보다도 형준씨하고 챌린지한 걸 봤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아 근데 형준 씨 업었을 때 어땠습니까? 네. 어 형준이를 업었을 때. 네. 아 동준 씨가 업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사실은 불안했는데 없더라고. 아니 동준 씨가 네. 업힘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형준 씨가 그냥 덥석 업히더라고. 네. 덥석. 아이고. 근데 어땠어요? 아, 저희 멤버들을 제가 업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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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볍네.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레모네이드 은상 씨하고도 만나고 맞아요.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크래비티하고도 보고 어땠습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또 대화 나누고 같이 이게 막 라디오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랬죠. 행복했습니다. 아, 아 진짜 은상 씨하고 라디오 한 거 잘 들었어요. 아, 예. 준혁 씨도 혹시 만나고 싶은 뭐 선배나 혹은 동료나 아, 활동 좀 겹쳐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에이티즈 선배님. 곧 나와 만날 수 있어. 아, 진짜요? 이제 못 만나는구나. 이게 한두주 차이로 못 만나네. 저 다음 주에 네. 에이티즈 나와요. 네. 네. 누구 보고 싶어요? 저 윤호 선배님. 어? 아, 여기. 약간 근데 닮은 꼴이 있어요. 네. 눈이 닮았어요. 아니 어때요? 본인 네. 윤호 씨하고 닮았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아니에요. 아, 근데 동표가 연습생 때 무슨 영상을 보고 네. 저한테 느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 있어요. 네. 네,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네. 형이랑 좀 닮으셨다. 네. 아, 형이 닮은 거죠. 네. 닮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아니 근데 아니 특별히 윤호 씨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닮아서예요? 아니면 아니, 특별히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1집 때 이제 그때도 겹칠 뻔했는데 네. 못 겹쳐서 못 겹쳤어요. 저희 그때 안무가 선생님께서 에이티즈 네. 선배님들 네.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제가 또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인가에 윤호 씨가 여기 올 거예요. 맞아요. 이 자리에 와요. 이 자리에 올 거예요. 그래서 에이티즈 윤호 씨한테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고 가세요. 그게 I believe. 어, 좋아. 눈표 씨 깔아주세요. 눈표 씨 깔아줘. 가사를 I believe가 계속 네. 나와야 돼요. 네. I believe. I believe. 계속. 윤아 선배님, 저 정말 연습생 때 에이티즈 선배님들 영상을 보면서 정말 월평 준비도 열심히 하고 꼭 데뷔를 해서 만나 뵙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제 여기에 또 오신다고 한 여기 네. 러브게임에 네.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네요. 아니 그러면 오늘 가기 전에 포스트잇이라도 이 탁자 밑에다가 이즈, 네. 아니면은 편지를 두 장 빼고기는 못 써도 네. 여기 그냥 한 반 정도 해가지고 선배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면 되죠 뭐. 네,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타임캡슐처럼. 타임캡슐. 아 근데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표 씨는 그거 전달하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 우여곡절을 진짜 아이유 씨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준혁 씨는 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윤호 씨가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비슷한 느낌 있으면 준혁 씨도 나중에 연기자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근데 그 좀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자신 있어요? 아니면 아직은 연기를 생각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지 지금은. 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네, 멋진 그런 역할 맞아요. 캐스팅이 오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대중성과 개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룹이죠.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2NE1이 팀명이 네 글자인 쇼개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파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드라 박 씨가 뭐 정말 많은 예능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도 서로 예능 좀 추천 가능합니까? 동표 씨가 봤을 때 우리 준혁 형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정글의 법칙. 아. 정글의 법칙. 일단 보내고 싶어요. 네. 아니 잠깐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정글 가서 지금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아니 본인 생각 어때요? 정글의 법칙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세부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모험적이에요. 아, 네. 아니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아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혹시 준혁 씨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어요? 저는 이제 놀라운 토요일을 놀토 네,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사 이거 잘 듣는 편이에요? 가사를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럼 왜 나가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 거기 솔직하게 네. 주변 분들이 네. 놀토를 좋아하셔서 네. 그래. 지인분들이 너무 많이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또 워낙 시청률도 좋고 네. 놀라운 토요일을 원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 우리 동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섭외하면 진짜 좋겠다. 동표는 일단 아는 형님. 아형. 그래 아는 형님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이쁨 많이 받을 예, 것 같아요. 그치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네. 뭐 다 하니까. 그러면 동표 씨 원하는 프로그램. 아 여기서 연락 오면 좋겠어요. 저도 아는 형님이나 이제 런닝맨. 런닝맨 한번 달려줘야지. 네, 그래.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꼭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혹시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우리 팀이 했으면 좋겠다는 광고. 원하는 광고는 네. 너무 많은데. 예. 네. 딱 한 개만 얘기해줘요. 솔직히 어디든 연락 오면 양말까지 벗고 달려갈 수 있어요. 양말까지 벗는데. 버선발로. 예. 그렇지만 그래도 리더 입장에서 우리 팀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광고 뭐 있습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광고요. 네. 좀... 저희가 너무 색깔이 다 달라서. 저는 약간 미래니까 미래에서 왔다 하니까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네. 약간 AI 요즘 또 유행하니까. 아, 뮤직비디오에도 약간 그런 느낌 미래지향적 느낌을 그죠? 담았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킬라 일찍 때. 일찍 때 담았잖아요. 그 느낌 좋네. 계속해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네. 꽉 잡는 거죠. 그 광고계를. 네. 노트북 광고. 좋아. 미래에서 왔다. 그래. 하면서. 그런 거 너무 좋다. 에이스 침대 막. 침대. 침대. 아, 그 본인 이제 침대 광고 욕심내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침대 미래, 광고는 미래 지향적인? 미래 지향적이기도 한데 좀 잘생긴 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동표 씨가 생각하기에 잘생긴 분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누구예요? 너무 다들 잘생긴. 잘생긴 분들 누구예요? 박보검 선배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B 씨도 부부가 하고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하고 싶어요. 네. 동표 씨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준혁 씨 춤추느라 지금. 네 읽어주세요 준혁 씨. 죄송합니다. 시크한 블랙과 러블리한 핑크의 조화가 찰떡인 그룹이죠. 멋붐의 정석 블랙핑크가 팀명이 네 글자 요즘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브 스틱걸스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사 씨가 아는 형님 나가서 태국에서 굉장히 인싸들이 추는 춤 봤죠? 별따오기 춤? 네, 그래도 독보적인 개인기를 이제 자랑을 했는데 오늘 동표 씨가 또 왔으니 네. 펜트하우스에 천서진 그거 하는 거 저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근데 옆에 또 이제 준혁 씨가 있으니까 네. 예, 준혁 씨 또 이렇게 받아줄 거예요. 하은별 네. 역할 받아주실 거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하은별 뭐 하은별 대사도 많지 않으니까 네. 예, 천서진 예, 성대모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준혁아. 죄송해요. 나 청아재단 이사장 천동표야. 괜찮아. 엄마가
러브 게임에 잘 얘기해뒀으니까 우리 즐겁게 마시고 보내다 가면 돼. 준혁아 열심히 할게. 찢었다 찢었어. 그 천서진의 호흡과 와. 그 약간 높은 톤 이런 게 아, 너무 천동표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니 어쩌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아니 보통 우리는 많이 보지만 이게 해보진 네. 않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와 너무 재밌어. 아니 제가 막 이런 펜트하우스나 이게 드라마를 이렇게 제가 보면 네. 약간 좀 가끔씩 따라해요. 네. 근데 이제 따라했는데 반응이 좀 좋은 거예요. 네. 막 전화하면서도 갑자기 막 그 심수련 네. 선생님 네.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주단체. 막 이런 것도 따라하고 막 당신은 항상 반갑다는 인사를 이렇게 과격하게 하더라. 약간 이렇게 너무 잘해. 야, 진짜 잘한다. 막 따라하니까 막 너무 있어.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고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도 한번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네. 자랑하고 있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그럼 나의 아저씨 뭐 이런 거는 네. 아이유 씨 보려고 그건 다 이제 또 본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네. 네,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 이제 약간 인생 드라마 네.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봐보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좋은 드라마죠. 네. 네. 그럼 그때는 이성균 씨 봉골레 파스타 이것도 한번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약간 봉골레 파스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다들네 지금 자판기 같아 자판기.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개 도전을 하다 보면 네. 또 그게 느는군요. 네. 아 준혁 씨는 드라마 혹시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요즘 빠진 거 있어요? 예전에 뭐 그거 아 빈센조. 빈센조 좋다고 막 그죠? 맞아요. 오. 빈센조 네, 네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송중기 씨. 아 근데 예. 이것도 본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예. 예, 좀 됐죠 이 드라마도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만 보지 않고 뭘 봐요? 그 위에다가 이제 제가 게임을 하나 올려두고 아 깜짝 아 게임을 네 게임을 올려두고 밑에다 드라마를 키고 아 게임이랑 하기... 같이 네, 맞아요 그 드라마가 세컨드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그렇구나 네. 아 좀 아쉬운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래도 스토리가 그래도 다 거의 들어와요. 보통 저희 건너뛰기에서 봐도 어쩔 때 스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게임이랑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멀티태스킹이 조금 돼서 멀티가 진짜 잘 돼요. 아, 그러면 드라마 내용 숙지가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킹덤을 보면서 네. 원래 게임을 같이 하다가 아, 킹덤이 진짜 너무 재밌다. 아. 그래서 킹덤을 딱 키고 게임 네. 게임을 좀 잠깐 네, 정지. 아 그러니까 준혁 씨가 게임을 정지하는 그 드라마가 제 집중력 있는 진짜? 드라마네요. 그런 드라마만 알려주세요. 네, 그런 드라마만 한 번씩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예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할게요. 유씨씨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복고 열풍을 몰고 온 원더걸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원더걸스 텔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다 알아요. 듣는 재미, 보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트와이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진짜 안무를 이렇게 옛날 거랑 지금 거랑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재능이 좀 있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옛날부터 봐도 또 옛날 게 기억이 안 날 수가 맞아요. 있는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재능이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다른 건 또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있죠. 네.
제가 한 거. 어, 나랑 똑같아. 오히려 자기 안무를 내 거 절대 못해. 그러니까 자기 거를 기억을 못 해요. 맞아요. 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특화돼 있다니까요, 한쪽에. 저도 아이돌 거는 다 기억을 하는데 네. 제 거를 기억을 못 해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동규 씨.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우리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가 봅시다. 네, 파이팅. 아, 파이팅. 어, 알콜 프리가 흐르고 있는데 올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아, 축하. 축하. 성인이 돼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 일단은 예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지금 이게 된다던가. 제가 사실 딱 그 19살 그 언저리 딱 그때 네. 스위트홈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청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못 봤거든요. 아, 네. 그렇죠. 아, 뮤직비디오도 청불 못 보잖아요. 뮤직비디오도 선미씨꺼 이런 거 다 못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봤겠네요. 선미씨꺼. 나 선미 선배님 것도 봤고. 그치. 또 이제 12시 땡 하자마자 네. 바로 스위트홈 해가지고. 아, 그니까 그 청불을 벗어난 게 그게 제일 좋은 점.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준혁씨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이제 다 성인이 됐으니까 팀들이. 근데 뭐가 다른 게 똑같아요? 있나요? 네. 아, 사실 뭔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네. 20살 때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20살 되고 나서. 아니면 10대 때는 못했는데 좋았던 거 20대 돼서. 어, 사실 20대 때 딱 됐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네.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네. 여행을 네,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안 좋은 기억이 나는 게 네. 왜? 이때 이제 푸듀 미팅이 잡혀서 아 그게 그 푸듀 하느라고 친구들 여행을 네 이제 취소 네 취소하고 아이고 아 그렇네. 바빴습니다. 근데 뭐 푸듀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오디션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I am ground 이거 I 그, 야 나 그게 조회수가 어머 600만 아. 근데 예전에는 프라이팬 게임이라 했거든요. 팅팅팅팅팅팅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아, 너무 네. 어렵게 맞아요. 그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 많을 걸 그 당시 예상하셨어요 혹시? 아니 근데 그냥 친구들이랑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이제 찍고 이제 아 영상 뿌리기 귀찮으니까 네. 누가 올려놓으면 알아서 네.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아, 척추 네. 뽑아 척추 뽑아. 어, 근데 너무 무서운 말인데 너무 신나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네, I'm ground 뭐 네. 이런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요즘 남학생들은 그렇게 아, 잘 놀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아직 여행은 못 갔지만 네. 예, 앞으로 또 우리 팀들하고 여행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그때 뭐 여행 혹시 리얼 뭐 버라이어티나 이런 네. 걸로 갈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럴 때 진짜 멤버들 다 같이 가서 많은 추억 남기고 오면 좋겠어요. 네. 예. 계속해서 1위 발표합니다.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할게요. 팝 걸그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다섯 명이 함께일 때 가장 빛납니다. 가요계 퀸! 레드벨벳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킹덤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준혁 씨 못한 얘기. 못한 얘기는 없던 것 같습니다. 다 했다. 네. 충분했다. 네. 오늘 러브게임 저하고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너무 즐거웠고요.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준혁 씨 어땠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투리 한번 사투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그 나우 우리 팬들한테 사투리로 예, 밥 잘 먹고 건강 챙기고 이제 활동은 끝났지만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네. 사투리로 좀 남겨주세요. 아 제가 서울에 있으면 사투리를 안 써가지고. 그래도 또 사투리 느낌만. 쓰는 친구 네. 만나면 또 쓰던데. 네. 네. 느낌만 내도 돼요. 네네. 해보겠습니다.
야 나우야 니 밥 묻나 맨날 그래 어? 밥 안 챙겨 먹으면 몸 아프대 밥 잘 챙겨 먹고 우리 건강하게 보자잉 와 좋다 좋아요 아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브라트 한번 보여주세요 브라트 아 요즘도 제가 밀고 가는 건데 아 윙크 땄어요 윙크 예, 브라트 이거 보려고 모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 2, 1, 큐 이게 브라트예요 어 뿌리 되네 아 감사합니다 나우에게 한마디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나우분들 저희 동포랑 같이 러브 게임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꼭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우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나우 사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